캅카스 산맥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이룬다. 러시아 남부 코카서스 지방의 1200km 길이 산맥인데 지금 러시아 정부가 5개의 스키 리조트를 건설 중이다. 남캅카스는 조지아,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이고 북캅카스는 체첸, 다케스탄 공화국이 있다. 조지아는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다. 인구 500만이고 인당 GDP는 6,000달러. 수도는 트빌리시. 스탈린이 조지아 출신이다. 서부는 아열대 기후이고 동부는 건조 스텝 지역이다. 아제르바이젠은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다. 인구 1,000만이고 인당 GDP는 11,000달러. 수도는 바쿠, 터키 문화권이다. 마라게 하마다는 이란 서북부 도시. 인구 60만, 해발 1850m,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다. 드네프르강은 흑해에서 북으로 러시아로 연결된 길이 2200km 강이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러시아 스몰렌스크, 벨라루스를 지난다. 오데사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흑해에 연한 항구 도시다. 인구는 100만 명이며 60% 이상이 우크라이나인이고 30%가 러시아인이다. 밀과 수박이 넘쳐나는 곳이다.